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터프하게 전달하는 야수 권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무슨 요리인지 바로 아시겠죠? 지난 어제 정답 나갔는데 파란색 리본, 바로 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친 야수를, 거친 뉴스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미녀 김민정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야수 나비 리본만 보면은 어떤 요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수님, 오늘은 그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잡아라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는 날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첨자 5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한 150명 가까이 되는 댓글을 보다 보니까 3명이 늘어나서 53명을 당첨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댓글 아이디로 저 당첨자를 선발했는데요. 53명이 지금 자료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네, 53명 당첨자 명단 자료화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53명은 영상 아래 댓글로 문화상품권을 받을 주소를 올려주시면 제가 이번 주 내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그 야수와 미녀 TV 속의 매미아를 비롯해서 토크 20분, 연예인이 뭐 별거냐 등 다양한 코너를 즐감하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53명의 당첨자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에 나온 세 가지 기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면 라이프 면에 소개된 이등병의 편지는 옛말, 휴대폰으로 통하는 군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 저도 제목부터 편지까지 오늘 신문에 아주 신선한 지면으로 다가오는데요. 54단 북구대대의 그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을 기사화시킨 내용입니다. 장병들이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나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병영생활 속에서 진로 설계도 하는 등 휴대폰을 아주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하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대신 그 군대이다 보니까 통화는 좀 자제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주변 사람에게 그 청각 소음을 주지 않도록 그 이어폰을 사용하는 등 준수해야 될 휴대폰 예절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야수님은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예. 혹시 신의 아들 면제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어딜 봐가지고 면제입니까? 제가 기사에 나온 54단 군수병 현역 26개월을 복무한 병장 권성훈입니다. 그 의젓하게 대한민국 그 육군 병장 출신인데, 근데 군대에서 제가 행동이 좀 느리고 말을 좀 잘 안 듣고 목욕탕에 나가면 오래 있다 나오고 이래서 고문관 소리는 몇 번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방위처럼 군기가 들어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정말 진짜 그렇다고 칩시다 이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삐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권 병장님 충성. 아이고 충성! 내관에서 권 병장이 됐습니다. 다음은 1면 사진에 이어서 2면에 소개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출두한 기사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네, 1면에 보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귀찮다는 뜻이 짜증을 내며 왜 이래? 라는 사진이 실렸고 2면 톱 제목에는 5.18 헬기 사격설 진실 확인 안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법정 공방의 핵심이 뭐죠? 제가 원래 핵심에 좀 약합니다. 제가 그 달기는 좀 잘 하는 편인데 그 이 재판의 핵심은 사실은 고 조비오 신부가 그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유족들이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 쟁점은 당시 그 헬기에서 총으로 이렇게 사격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게 밝혀져야지 그 다음으로 이게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사자 명예훼손 사실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법정 소송의 어떤 그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번씩 보면은 우리 야수가 정말 똑똑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저희 장점 좀 많이 그 봐주시고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고래처럼 춤 한번 추겠습니다. 네, 혼자 많이 추시고요. 네, 다음은 10면 경북면 톱기사로 실린 상주로 주소 옮긴 203명 학생
인구 10만 회복세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 기억나시죠? 그 상주시가 인구 10만 붕괴라는 기사를 소개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아주 비상한 대책을 세웠나 봅니다. 민간이 힘을 모아서 주민 늘리기에 그 나서서 다음 달까지 1천 명 전입을 목표로 지금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눈물겨운 지금 인구 늘리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간략하게 마치고 내가 찍은 영상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급한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매미야 내일의 뉴스는 우리 디지털국의 훈남 후배, 지난달에 저 대신 한번 대타로 나온 우리 이하섭 기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찍은 영상은 한국예절아카데미 양혜곤 이사장이 이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와 영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 이사님, 저랑 그 17년 전에 제가 중국 출입할 때 중국 구의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저 중국도 같이 갔다 오고. 예, 기억이 그렇습니다. 우리 매미야 방송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매미야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매우 반갑습니다. 대구 지역의 최고의 권위인 매일신문 매미야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까, 우리 매미야 방송?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야수와 미녀로 보고 있습니다. 아, 야수와 미녀로? 아, 토크 20분도 보시고. 예. 우리 미녀 아나운서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예뻐서 지금 저 얼어붙어서 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아, 뭐 광채가라고 이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국예절 아카데미를 잘 모르는 우리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예, 한국예절 아카데미는 지금부터 약 21년 전에 1998년 5월에 개원되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서는 이무영 원장님 겸 이사장이 하셨고요. 저는 2017년 8월에 2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개원 20년 동안에 5,8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민간 자격 등록으로는 인성예절지도사와 가정의료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 대구에서는 가장 전통이 있는 20여 년을 지켜온 예절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강 일정이랑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수강 일정은 3월 금년에는 3월 14일 날 개강을 해서 22강으로 7월 18일 날 종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오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수강료는 따로 있습니까? 예, 무료입니다. 무료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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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생활 예절이기 때문에 또 인성도 옛날 우리 밥상머리에서 배우던 예절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핵가조가 됨으로 해서 조금 퇴폐되고 그 폐쇄됐습니다. 거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라져가는 그런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신세대 예절로 이렇게 하자면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옛날에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뭐 공수를 해서 절을 한다든지 그래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 취향에 맞도록 어른을 공경하고 밑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네. 다만 서로가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서로 사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대도 참 예절이라는 게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형식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마음이 또 그러면 또 그렇게 그것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양 이사장님 앞으로 또 많은 활약하시고 예절 아카데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예. 네, 양혜곤 이사장님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국 예절 아카데미에서 만든 홍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양혜곤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절 무료 강의를 하오니 많은 분께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일의 뉴스는 야수보증 훈남 후배 이화섭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나온 이화섭 기자입니다. 내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사고 잦은 737 맥스 8 대구에도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그리고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기종이 바로 보잉 737 맥스 8이라는 기종입니다. 2015년에 첫 생산된 신기종인데요. 대구에도 제주항공과 태웨이항공이 올 연말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속거리, 그러니까 비행기 운항하는 거리가 길어 중장거리 노선 개척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도입하는 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보는 기사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대구 1인당 사교육비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는 소식입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관련 조사 발표에서 시도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대구는 평균 30만 3천 원으로 41만 1천 원의 서울, 32만 1천 원의 경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 29만 1천 원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국당 심장, 또다시 피바람 불가라는 제목의 소식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병역 문제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책임도 발목을 잡고 있고요. 최근 경남 통영 고성 보궐선거 후보로 황교안 대표의 라인이라고 하는 정점식 예비 후보가 한국당 공식 후보로 선정되면서 대구 경북에도 공천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설도 매일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내일의 뉴스 내용은 매일신문 지면 사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신천 주변 개나리들이 노랗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샘추위가 반짝 온다고 하니 잘 이겨내시고요. 따뜻한 봄날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내일 매미안을 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